한국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우수하죠. 그러나 최근 AI 인공지능 열풍이 반도체 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글로벌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다변화하게 됩니다. 한국이 이제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강국이 아닙니다. 반도체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요. 반도체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리고 반도체가 집적화되면서 이제 설계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으로 반도체 전선이 넓혀진 상황. 국가 경제 존망을 결정지을 시스템 반도체 판도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흐름을 따라가 봅니다. 정신없는 일과가 끝나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나를 스치고 간 전자제품은 몇 가지일지 셀 수 있을까요? 아침 기상부터 취침 직전까지 그 가지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도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거나 태블릿 PC, TV 앞에 앉아 계시겠죠.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가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도체는 주위에서 아주 흔하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항공우주, 방위 산업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분야를 찾기 힘들 겁니다. 이런 전자기기가 작동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이 집약된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반도체가 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름에서 유추해볼까요? 반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가집니다. 이런 전기적 특징을 띠는 반도체는 직접 회로인 IC칩의 형태로 디지털 기기에 쓰이게 되는데 전기의 온오프 기능으로 쓰이게 되죠. 점진적으로 발전한 선진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올려진 복잡한 직접 회로 설계를 통해 CPU나 DRAM 등과 같은 첨단의 고성능 반도체 제품이 탄생됩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램이나 그런 것들 포함하는 저장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비메모리 반도체 전체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논리, 연산이나 계산 같은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인텔 CPU나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기능에 따라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되는데 정보 저장 기능의 메모리 반도체와 연산 수행 기능의 시스템 반도체로 나뉩니다.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나 기억 소자로 쓰이는 DRAM, SSD 등의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해선 설계, 생산, 조립, 검사, 유통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환경을 흔히들 반도체 생태계라 부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설계부터 유통까지 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갖춘 생태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장악하고 있죠. IDM이라 그래서 그 설계부터 조립까지 전부 다 한 번에 일어나고요. 거기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치사슬에 따라서 분야가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반도체 기업이 이 공정을 다 해내진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공정별로 분업화가 확실하죠. 팹리스는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설계 전문 회사입니다. CPU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십만 개의 소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래 반도체 공장에서 하던 일들이 팹리스라고 하는 설계 분야의 회사가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만 따로 하고 공장이 따로 있고 판매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요. 공장만 제외한 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칩을 소유하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바로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럼 팹리스에서 설계한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도 필요하겠죠? 반도체 생산 시설인 팹을 보유한 파운드리 기업은 위탁받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 서비스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기업은 수많은 팹리스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죠. 반도체 회로의 선폭이 좁을수록 높은 공정 기술력으로 평가되는데 소비 전력은 줄이고 처리 속도는 빨라지는 차별화를 보이게 됩니다. 또 같은 크기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으니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세화 공정 기술을 두고 거대 파운드리 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 한국이 반도체 핵심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위의 이름을 올리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장악했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부진합니다. 세계 점유율 3.3%에 불과한데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사업 구조를 이제는 풀어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메모리 반도체 빼고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팹리스 산업 자체가 거의 전무하고요. 팹리스 기업 자체가 150여 개밖에 안 되고 있고 그중에서 유의미한, 그러니까 흑자를 내고 있고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텔레칩스, 넥스트칩, 픽셀 플러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라닉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규모나 부가가치 면에서 훨씬 더 큰 차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 부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이유는 클라우드, AI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추를 담당하기 때문이죠. 2021년 세계 팹리스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이 점유율 68%로 1위이고 대만이 21%로 뒤를 이었는데요. 한국은 불과 1%에 그칩니다. 그런 와중에 취약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도 최근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도약의 기회가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그 흐름에 따라 최근 국내 NPU 개발 팹리스 기업에 전 세계 이목이 모입니다. 얼마 전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 기술 전시회 CES 2024에서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 회사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CES에서 단독 부스를 열어 AI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저전력, 고성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을 선보이며 인베디드 기술, 로봇, 컴퓨터 하드웨어 3개 부분에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입니다. 파편화되어 있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객사의 제품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전략을 제품으로 구체화해낸 거죠. 간단히 설명하면 그동안 AI 학습과 추론, 연산을 위해 대용량 데이터 센터나 중앙 서버, 인터넷 속도 등이 갖춰져야 했는데 온디바이스 AI는 이를 저전력으로 실시간 기기에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는 AI를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 AI를 이제 조그만 말단에 단말기의 디바이스에서도 AI를 구동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유는 프라이버시라든가 또는 데이터 보안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 센터까지 데이터를 보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거. 두 번째는 서비스의 반응 시간을 개런티할 수 없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디바이스 안에서 이 개런티 시간 동안에 처리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AI를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구동시키게 만드는 초총 비용을 따져보면 데이터 센터보다 디바이스 안에 반도체를 구동시킬 때가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NPU 하드웨어 장치는 인공신경망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전용 프로세서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연산 처리에 특화된 핵심 기술인데 기존의 CPU, GPU보다 효율적이죠. NPU 이제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인공신경망에 대한 알고리즘을 연산 처리해줄 수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프로세서인데 CPU는 예를 들자면 거의 존재하는 모든 수학적 수식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이긴 하나 그 효율이라는 게 좀 떨어지고요.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을 하고 싶은 거 프로세싱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식이 CPU보다는 작았습니다. 그 작은 수식들로 만들어진 프로세싱 유닛을 병렬로 만들어내면서 연산 처리 성능 스루풋을 극대화시킨 거고요. 근데 NPU는 뭐냐?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 필요한 수식보다도 더 작은 수식을 AI가 요구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작게 만들면 전력 소모와 정력 소모를 저감시킬 수 있고 퍼포먼스 올릴 수 있고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이제 근본 이제 이치가 있었거든요.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저전력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구상과 실천에 더욱 서둘러야겠습니다. 다양한 한 개의 이 반도체 가지고 이 다양한 고객들, 자동차, 공장 자동화, 가전, CCTV,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다양한 이제 그 ND 디바이스를 만드는 고객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니즈가 여러 개의 시리즈를 만들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4개 반도체를 동시에 만들게 된 겁니다. 이 구성을 가지고 여러 단말기 안에서 AI를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만든 게 된 건데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하고 온디바이스 두 개가 이제 서로 보완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봅니다. DXV1은 원칩 솔루션으로 싱글 카메라에서 최신 AI 알고리즘 연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DXM1은 16채널 이상 실시간 AI 연산 처리를 지원하는데 로봇이 사람의 팔이나 사물을 피할 때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또 페이스 ID 알고리즘과 마스크 인식 알고리즘을 멀티 프로세싱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보안 장치 등에 사용될 수 있죠. AI 서버용 DXH1은 성능, 전력,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팹리스 자체가 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설계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두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뇌 부분이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즉 팹리스를 많이 육성하면 육성할수록 파운드리도 똑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파운드리는 또 좋은 고객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이 잘 이루어진다면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까지 국내 테크 기업이 주도할 수 있을 겁니다. 파운드리와 이제 그 팹리스는 파트너죠. 파트너인데 어떤 파트너이냐? 특별히 파운드리는 사실 신기술들과 신제조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좀 더 제품을 전략적으로 잘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개발 단계부터 팹리스가 파운드리를 이용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설계한 그런 회로 설계를 양산에 접목시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장기간 그런 협업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생태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공정 과정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산화막이 도포된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넣습니다. 옛 필름 사진과 비슷한 원리인 포토 공정은 감광액 도포, 노광, 현상 등 세부 공정으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웨이퍼에 얇은 옷을 입히는 방막 증착 공정은 회로를 구분하는 역할을 해내는데요. 반도체가 전기적 성질을 띠게 하는 공정도 함께 진행되는데 웨이퍼에 반도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 패턴의 완성으로 불리는 식각 공정은 포토 공정 이후 필요한 회로 버튼을 두고 불필요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미술 시간에 경험했던 판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공정은 식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액체 또는 기체를 사용해서 부식 반응을 통해 일부를 제거하게 됩니다. 물리적 화학적 방식으로 원하는 미세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핵심 공정으로 꼽히고 있죠. 이제 회로 설계에 따라 공정이 완료됐는데요. 반도체 자동 검사기를 통해 완성된 웨이퍼의 외관 품질 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 반도체 수율 향상과 직결된 EDS 공정에 이르게 됩니다. 웨이퍼에 형성된 직접 회로 칩들의 전기적 동작 여부를 선별한 다음 마지막 패키징 공정을 끝으로 반도체 생산 여정은 마무리됩니다.
합숙 바운드리와 같이 MEMS 바운드리, 그 다음에 필터 바운드리를 하는 것은 국내에서 상당히 생소하고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수 바운드리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서 글로벌 팹리스 회사들과 통신 반도체 회사들 이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가 양산되기 시작한 건 불과 10년이 채 안 된 일입니다. 이런 반도체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절대다수는 레거시 반도체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명 레거시 반도체 시장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파운드리 업계는 또 한 번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염가 반도체인 레거시 반도체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주목받지 못하지만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첨단 반도체보다 결정적이라는 거죠. 반도체 공급망은 한 나라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어떤 나라든지 이제 외부의 환경 요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금률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뭐 50%니 70%니 그거를 계획을 세우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국내의 자금률 또 이제 계속 확대를 해야 되겠죠. 통신 차량 등 고객사마다 요구하는 공정과 쓰임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에서 높은 자금률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신용 반도체인 RF 필터는 정수기의 필터처럼 원하는 주파수만 걸러주는 반도체 부품입니다. 무선 통신이 필요한 영역에는 어김없이 들어가야 하죠. TV, 헤드폰에 이어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 인공위성까지 다양한 영역에 적용됩니다. 5G와 6G 등 이동통신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대용량 데이터는 더욱 빠르게 이동해야 하죠. 그만큼 RF 필터 사용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RF 필터 제조 공정은 일반적인 4인치 웨이퍼에서 고성능화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대면적인 6인치 웨이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 부족한 특수 파운드리 부분에서 대만의 대형 파운드리 기업과 같은 회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선전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미국이라든지 대만, 유럽 이러한 같은 경우에는 특수 파운드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이러한 특수 파운드리 분야의 파운드들이 국가 지원의 일환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메모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파운드리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지만 그 글로벌 시장 규모로 따지고 보면 특수 파운드리 분야도 상당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분야에 강소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국가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반도체 2나노미터 시대의 막이 오르면서 이제는 민간 차원의 경쟁이 아닌 국가 대항전이라는 대전환을 예고했는데요. 반도체 생산 강국이 모두 파운드리 시장으로 뛰어든 시점에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구체적 생산 로드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계획합니다. 글로벌 시장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훨씬 큰 세계 최대 시스템 및 메모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클러스터의 핵심은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소부장 업계 간의 유기적인 연결에 있습니다. 반도체 전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를 담당할 국내 소부장 업체들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데에 목표를 두고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 반도체 인력 양성도 추진해 관련 특성화 대학 등 학사급 실무 인재 배출 계획까지 알렸는데요.
반도체는 진짜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살리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인력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즉 국가대표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그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내 시스템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소부장과 동반 성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업은 국내 최초로 클린룸 핵심 장비인 펜필터 유닛을 국산화하면서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클린룸은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청정 공간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이제 뭐 나노 사이즈 입자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그 먼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먼지도 불량의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이제 가스상 오염에 대한 것까지도 불량의 요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청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하나도 없는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지 그 나노 사이즈의 작은 선폭에서도 불량이 없이 전기가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펜필터 유닛인 FFU는 최첨단 공기 제어 기술을 통해 초미세 먼지까지 제어하고 제품 품질과 수율을 높이는 설비입니다. 펜앤모터 조립 공정을 시작으로 진동 보정, 케이싱 자동 철거, 자동 클린칭 라인, 펜모터 조립, 워킹 플레이트, 벨 마우스 조립, 전기적 특성 검사 등을 거쳐 AMR을 통한 제품 배출까지 총 12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47년간 축적해온 공기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장비들로 청정 토탈 솔루션을 제시하며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기술 관련 인프라 공급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을 전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는 클러스터 구성은 반드시 필요한 청사진이 분명합니다. 클러스터가 형성이 됐을 때 거기에 많은 업체들이 다 클린룸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그 업체들이 전부 다 그 클린룸이 필요하시고 저희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저희도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유기적인 어떤 산업 형태가 갖춰져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DM, 펩리스, 파운드리, 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을 선보이며 전 세계 클러스터 가운데 미래의 선도 모델이 될 것입니다.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반도체 기술 경쟁 구도는 더욱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분야의 경계를 넘어 첨단 산업을 관통하는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신 메모리나 AI 관련 반도체의 칩이 제작이 되면 반드시 모든 제품은 패키징을 해야 되니까요. 틈새 시장이라기보다 반드시 강화해야 될, 제대로 투자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분야가 바로 패키징입니다. 반도체의 팹에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복잡해지면 패키징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패키징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시장을 확보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이익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한 생존 게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대한민국이 여전히 반도체 주권 국가로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급변하는 반도체 생태계의 흐름을 따라 혁신의 엔진을 멈추지 않아야만 반도체 기술 강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사상 유례없는 반도체 시장에서 길었던 겨울잠을 뒤로하고 다시 뛰어오를 K-반도체의 기출을 주목해봅니다.